자, 이번 시간에는 대학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 한번 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대학, UK University Ranking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QS, Guardian, 그 다음에 Times인데, Guardian은 조금 후발 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대부분 영국 기관이 많고요. 뭐 아시아 쪽에서도 한 군데 생기고, 뭐 미국 쪽에서 생기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QS나 Times 순위를 제일 많이 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로 뭐를 하냐면 대학을 정하죠. 이게 몇 위야 그러면서 학교 오퍼가 왔을 때 아 9위보다는 뭐 7위가 좋아, 10위보다는 뭐 8위가 좋아, 뭐 그 순위대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것에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그쵸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 기준점을 잘 살펴보면은 그 순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석사과정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보기 시작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순위를 정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들 많죠. 자,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우리는 순위 보고, 아, 여기가 이 학교가 이 학교보다 좋구나,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아, 그쵸? 채점, 순위의 기준이 되는 거. 제가 가디언이는 조금 보는 게 좀 꺼려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학교 순위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순위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쵸? 이게 딱 보니까,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게 코스에 satisfied. 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공부의 기준점이 아니죠. 자, 뭐 유명한 학교의 기준점이라는 게, 아 물론 학생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학생, 뭐 건물이 오래되면 뭐 만족 못하고, 새로 지은 건물, 돈이 투자되는 건물은 뭐 만족하고, 그럼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로 가는 뭐 그런 대학이 선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쵸 아무래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그쵸 캠브리지가 89, 91, 70 밖에 안 받았어요. 되게 낮죠. 자, 뭐 다른 상대적으로 그쵸 순위가 갑자기 높아진 대학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순위가 그쵸 그 안에 있는 순위들이 보면 만족도가 높아요. 그쵸,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만큼 그쵸 뭐 그쵸 더 높네. 그쵸, 피드백에선 더 높고, 그렇게 순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옥스퍼드는 1위보다 더 낮겠죠. 더 낮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입학시험을 본,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해당되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수능 점수는 그쵸 거기 보시면 satisfied 아니라 수능 점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때요? 요 그쵸 entry tariff를 보시면 되세요. 225 엄청 높네요. 1등 될 만하네. 그쵸. 자, 옥스퍼드 조금 낮았어요. 217 그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과가 센, 이과 중심의 캠브리지가 옥스퍼드 있는데,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 거는 이과가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와요. 문과보다. 문과 정말 A 스타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과들은 A 스타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캠브리지가 성적이 더 높은 건데요. 문과, 이과의 개념을 따진다면 두 학교가 비까비까 할 거란, 비슷비슷 할 거라는 결론을 지어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쳐주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죠? 여기 보면 LSE가, 그죠? 여기가 15위예요. LSE 갈래? 그쵸? 여기, 그쵸? 여기는 학교 중에 위에 있는 학교 갈래? 아, LSE 가죠, 당연히. 그쵸? LSE. 저기 보면, 예, 입학시험 기준은 203인데, 만족도가 60, 78, 73이기 때문에 순위가 낮아진 거거든요. 자, 임페리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입학시험은 219점. 아, 높죠? 진짜 높죠? 3등에 대해 해야 되는데, 만족도가 83, 85, 65까지 나왔네. 아유. 이러니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만족도 조사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대학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열악하거든요. 하지만 땅 넓은 샌안드류스 한번 볼까요? 야, 땅 넓어요. 93, 94, 82. 이야. 아, 물론 입학시험도 높은 편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임페리얼보다 공부 조금 그죠? 약한 학생이 늘어가네.
예, 근데 소리가 이렇게 되죠. 올해는 우리 수능 점수라는 거는, 수능과 내신 합산되는 거는 순전히, 어때요? 성적만으로, 그쵸? 이렇게 랭킹이 5년 중에 정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라 만족도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개판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학교를 선택하면 만족도가 좋다 그래서 좋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쵸? 자, 그리고 그거는 정말 주관적일 수 있죠. 예. 러퍼버로 볼까요? 예, 이거 엔트리가 162예요. 162. 성적이 이렇게 낮아도 들어가는데 200점대랑 160이랑 하나가 땅이거든요. 학교 좋습니다. 러퍼버로 들어가기 요즘에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4위가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학교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90, 89, 75 성적이 높은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하셨을 때, 학교를 선택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어떤 점이냐, 외국인으로 선택할 때 어떤 점이냐, 자, 그거를 알고서 선택하시면 이런 거에, 그죠? 현혹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순위가 높다고 해서, 그죠? 무조건 좋은 대학은 아니라는 거. 순위의 기준점을 봐야 되는 거. 자, 실제적으로 가디언은 이렇게 순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다른데, 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가디언문에서 이렇게 순위 이거예요 그러면 혹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점인지. 자, 진짜로 이렇게 순위를 잘 따져놓은 학교가, 잘 떠놓은 게, 그죠? 타임즈나, 그죠? 이렇게 타임즈가 조금 잘 따지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건 전 세계 UK가 아니라 전 세계 유니버시티 랭킹이거든요. 그럼 내가 석사를 간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리서치 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여기는 리서치 파트가 없어. 그냥 취업이 잘 되냐 말되냐. 취업은 그 순위랑 상관없고요. 공부를 한 정도는 상관없어요. 영국 내에서는 약간 과목이 취업용 과목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취업 되는지 마는지 그러죠. 실제적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취업률이 높긴 높은데, 다른 뭐 일반 연타 학교보다 높긴 높은데, 그죠? 이 지금 러퍼보로가 82 정도 되잖아요. 캐리어 가질 수 있는 거 학교가, 그죠? 그죠? 85, 82, 뭐, 요 정도 되는데, 그죠? 학교가 무조건 좋다 그래서, 취업률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학교는 아니죠. 취업률이, 취업률의 개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내가 석사를 할 때는, 아까 가디언에는 없는데, 여기는 리서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리서치에다가 이렇게, 오버롤은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지만요, 내가 석사를 갔을 때는 이 리서치를 잘하는 학교, 뭐 전공 과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리서치를 잘하는 이 학교들이 정말 중요해요. 리서치,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티칭의 정도. 자, 물론 위에서는 지네들끼리 놀고 있어요. 좋은 대학은 좋은 대학끼리 놀고 있죠. 이렇게 요 물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사는, 그죠? 이렇게 리서치.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그죠? 여러 가지로 그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싶다면 인더스트리에서 들어오는 거. 완전 순위 다르죠? 자, 순위 달라지는 거죠. 600등, 800등 하지만 이런 개념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도 이렇게 꽤 높은 편 중에 하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리서치 하면, 인더스트리 인컴 하면 좀 다른 개념. 자, 그래서 학교를 선택했을 때, 그죠?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죠. 영국 학생들은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오버롤 이거 보고서 이렇게 좋은 대학이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카테고리에 이렇게 리서치가 들어가고 티칭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리스팍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학교가 순위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대학 만족도 검사에서 1등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학교, 공부를 하기 좋은 학교라는 건 아니라는 거. 자,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이트. 여기서 보시면, 그쵸? 엔트리 스탠다드에서 성적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학교를 정해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 LSE, 임페리얼. 이게 정상적이지. 그쵸?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다만, 그쵸? 여기에서 보시면, 그런, 뭐, 프로스펙터스나, 뭐, 오버럴이 조금 더 좋은 거는, 어때요? 스튜던트 세리스팍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한 섹션이 들어가는 거는 봐줄 만한데, 세 개의 섹션이 그렇게 되면 학교 순위 완전 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 세리스팩션은 빼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대학원생은 이 리서치, 그쵸? 쿼리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리서치, 임페리얼, 그쵸? LS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대학원 찾기가 훨씬 더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순위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죠. 엔트리 스탠다드 역시 일반적으로 영국 학생들이 보는 건 엔트리 스탠다드를 보니까 이 순위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완전 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만족도를 찾아가실 경우는 사실은 가디언이 아주 잘해놨기 때문에 만족도로 이렇게 가시는 거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읽어보시면 마지막 학년도 학생한테 그쵸?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말 되죠. 이 나라는 그런 만족도도 중요하니까. 자, 하지만 한국인 학생이라면 엔트리 스탠다드랑 그쵸? 그 다음에 리서치 대학원생이라면 리서치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담할 때 거기가 대학 몇인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대학 몇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학교에 리서치는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면 근거가 만족도인지, 아니면 나랑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왔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건물이나 건물 좋아서 좋다는 학생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가디언에 이렇게 보면 학교 시설이 좋은 학교들이 순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학교 시설이 좋고 좀 외곽에 빠져 있는 학교들, 그죠? 런던 대학은 죽어도 맛을 못 보는, 그죠?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순위를 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인지에 따라서 좋은 학교가 정해지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쿼리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버롤을 보지 마시고요. 난 리서치. 나는 여러 가지로, 그죠? 뭐, 인더스트리 인컴이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산업이랑 잘 연계해서 하는 게 중요해. 그럼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학교 선택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죠. 하지만 학부는 성적순이죠. 학부는 성적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엔트리 스탠다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 좋은 대학 순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학교의 순위들을, 그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그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적을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유학생인데 뭘 또 그냥 만족도랑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인터내셔널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냐? 뭐 광고 많이 하면은 좋은 대학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더라도 알찬 학교 여러 번 찾으실 수 있도록 한번 그죠? 리서치를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보고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만약에 찾다가 모르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그죠?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미키였습니다.